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역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원숭이띠 분들 10월달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1992년생 임신생, 네, 임신생 분들에게 양력 10월달 어떤 누구보다도 좋은 운기가 발복을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먹은 대로 소원 성취 이룰 수 있는 그런 달이니까 이때는 뒤도 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인간이 노력하는 건 기본적인 요소이고 운도 따라줘야 될 때는 그 운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임신생 분들 양력 10월달 내가 읽어놓은 일들에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결실을 얻게 되는 거, 인복, 네, 사람의 인연법도 귀인이 발복이 되니까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사람한테 너무 뒤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양력 10월달은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그런 기회도 가지셔야 돼요. 왜? 나한테 좋은 인간들이 이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손을 뻗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 정작 좋은 사람들까지도 다 내칠 수 있으니까 너무 예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10월달 운기를 잘 받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의 이동 변동, 직장 내에서의 이동 변동과 취업 성불, 합격 성불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발복이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운기이기 때문에 이동의 변동도 지금 당장은 마음에서 또 여의치 않을지언정 옮기시는 게 분명히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이동 변동을 함으로써 내가 사회적으로 직급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일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많이 발휘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네모난 틀에 나를 가다놓고 살다 보면 그냥 거기까지가 내 인생일 거고 여기서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뛰어서 나가신다라고 하면 10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임신생 분들에게 나란 사람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나 시험 합격을 원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합격 문서가 발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하자라고 하면 열심히 이력서를 내셔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 취업되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1차에서 붙고 선생님 저는 면접에만 가면 떨어져요 이랬던 분들도 귀인이 발복이 되니까 면접관들도 내 편을 들어주는 거고 또 실기가 있으면 실기에서도 붙을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니까 마음먹은 대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시면 임신생 분들에게 양력 10월달은 무엇보다도 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1980년 경신생 분들 올해로 갑진년 해운년에 45이 됐어요. 나가는 삼재라서 이것저것 다 안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악삼재는 아닙니다. 왜? 복삼재도 있기에 오히려 삼재 때 모든 걸 더 이루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력 10월달은 경신생 분들에게 뜻하지 않은 희소식이 오고 그리고 기다렸던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네, 답안이 생깁니다. 또한 이동 변동수가 있으니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됐든 주변의 사람들도 바뀌고 내 환경적인 요소에도 변화가 생긴다.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을지언정 시간이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아 이래서 내가 이동 변동을 했구나 라고 아실 일이 있어.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은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물 흘러가는 대로 잘만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 고여서 썩은 물이 아닌 물의 작용이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일들 그리고 마음속에 품은 일들이 하나하나씩 다 깨쳐서 여러분들 편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구설의 시비수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신생 분들이라고 하면 양력 10월달에는 나의 편을 들어주는 운기이기 때문에 이런 억울했던 일들, 분했던 일들이 하나하나씩 또 풀려가게 되어 있어요. 엉켜있는 실타래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 자리를 보존을 하겠죠. 근데 양력 10월달은 여러분들의 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 이렇게 엉클어진 실타래가 하나하나씩 풀어지는 그런 운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직이나 그리고 사업장이나 영업장 이동 변동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행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양력 10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명화당 처녀부살이 봤을 때는
22일 이후에 움직이시는 게 본인들에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크게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제에 엮여 있으신 분들, 법적 관련해서 뭐 우리가 소소하게는 운전하다가 범칙금 나오는 것도 이것도 관제예요. 어차피 양력 10월 달에는 이런 사소한 거에도 관제, 불법적인 일에 휘말릴 수 있는 운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준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는 운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지금 관제에 소송이 걸려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운기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편들어서 승소할 수 있는 운이 있고, 또 내가 너무 운이 좋아서 잘 나가다 보니 주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쓸데없이 또 사소한 거에 예민한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경신생분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춤을 추던 삿대질을 하던 뭐 손가락질을 하던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경신생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남들 보기에는 꽃길이라 샘이 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럴 때일수록 대인배가 되셔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남들에게 진짜 뜻깊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10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8년 무신생분들, 양력 10월 달 삼재이기도 하고 성주운도 들어왔으니 좋은 거 나쁜 거가 겹쳐져서 오히려 소리가 크고 또 될듯 하던 일들이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양력 10월 달은 무신생분들에게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지고 마음 불편한 거, 그리고 또 몸수 건강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일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여기저기 수술을 했던 분들은 또 계속 요즘 이제 파업이 돼 있어서 정작 병원 가도 제대로 진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양력 10월 달에는 나에게 그런 이제 순서가 다가오고 기회가 온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수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양력 10월 달에 내 몸수로 치는 애군 액살들을 낱낱이 걷어낼 적에 무신생분들은 마음 편하고 단잠 자고 단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 문제, 동서남북 중앙에 오방에 기운이 닫혀 있어서 금전으로 메어서 문서를 팔 게 있는데 안 나가서 걱정이었던 분들, 이제는 양력 10월달 동서남북 중앙에 오방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귀인도 발복이 되고 그 내가 매매할 지역의 부금문, 당산문, 도당문이 열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인연법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귀인이 발복이 되고 인연이 발복이 되니까 문서의 이동 변동, 매매하는 데 큰 탈 없이 양력 10월 달에는 이뤄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내가 남한테 진짜로 잘해주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서 마음고생하고 계신 무신생분들, 양력 10월 달은 이런 사람들을 정리정돈을 시켜줄 거예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마음 한켠에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맺어왔던 정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내치겠어,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양력 10월 달은 이 좋은 운기에 본인 편들어주는 운기니까 무신생분들은 독한 마음 먹고 쓸데없는 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있는 사람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거 끌고 간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할 거다? 아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일단 마음을 다부지게 먹으시고 인간 정리하는 데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다 떠나가서 나 외로우면 어떡하지? 아니요. 외로운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인연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무 움켜쥐고 있어서 새로운 걸 가지려고 해도 그 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생분들, 양력 10월달 인간정리, 내 가지치기, 주변 정리하면서 오히려 비워놓으면 더 채워질 게 많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발판 삼아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양력 10월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956년 병신생분들, 69수라서 삼재라서 아휴,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또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래저래 근심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또 병신생분들도 오지랖이 넓고 마음이 넓어가지고 안 된 사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고 아유 내가 한번 참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병신생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덕이 없어.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네. 그러고 또 정작 내가 힘들 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식으로 관한 부분도 애써 진짜 열심히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아껴놓은 돈으로 자식 새끼를 키워놨더니 이제 세월이 지나서 머리 컸다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자손 때문에 근심 걱정하시는 병신생분들, 이런 인간관계에 자식이건 그리고 또 지인들이건 내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아팠던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10월달이에요. 어떤 누구보다도 사람 때문에 다친 마음은 사람으로 치유해야 되고 뭐 돈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신생분들에게 양력 10월달은 내 마음의 상처 이렇게 하나하나씩 약 발라가면서 아물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누구보다 그 기쁨을 많이 많이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손으로 인해서 희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끊겼던 인연들과의 또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될 거고, 이런 만남은 또 뭐 큰 시련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마음을 더 한번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신생분들, 그리고 양력 10월달은 문서의 이동 변동 강하게 들어옵니다. 내 문서가 나가고 헌문서죠. 헌문서가 나가는 거야. 그럼 새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운기도 들어와요. 귀인이 발복이 되고 금전 재수문이 열리니까 문서가 나감으로써 정리정돈 되면서 금전으로 인한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병신생분들, 금전문이 열리니까 양력 10월 달에는 내가 횡재를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횡재란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꽃감이 떨어지기보단 로또가 맞을 운이 있으면 로또를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뭐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된다라고 하면 1,000원 사도 되니까 이렇게 흘려나간 돈이 있으면 들어올 운이 있는 거고, 또 금전으로 생각지도 않은 재수문, 금전 횡재가 들어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으로 걱정근심인 병신생분들은 양력 10월달 나를 생해지는 기운으로 인해서 약을 먹으면 약덕을, 네, 시술을 받으면 시술덕을, 주사를 맞으면 주사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프다 아프다 하고 뒷전으로 자꾸만 미루지 마시고 양력 10월달에는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내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꼭 이행을 하셔서 몸수 건강에도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원숭이띠분들 삼재라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또 갑진년 해운년을 시작을 하셨을 텐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니까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의 기운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들 간의 진중에 가족마다 정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실 거예요. 원숭이띠뿐만 아니라 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명화당 천연보살이 신령님 전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